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흥국증권의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.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. 최근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?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. 최근까지는 이제 금리의 하락, 그런 부분들이 좀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좀 단기 좀 상승폭이 컸다라는 인식하에 좀 부담이 좀 높아지면서 좀 숨고르기 양상을 좀 띄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제 발표된 이제 미국의 이제 10월 그 구인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873만 건 정도 기록을 하면서 지난 이제 2개월 동안 이제 900만 건 이상의 이제 구인 공고 숫자가 이제 크게 좀 줄어드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됐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추세를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고용 지표도 이전에 그 ADP 민간 고용이라든가 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좀 둔화되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좋았던 그 국면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확인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들의 이제 노동력 수요가 이제 좀 다소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의 이 타이트한 여건 자체가 결국에는 임금을 끌어올리고 이게 다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이러한 그 효과 자체를 상당히 좀 경계하고 있었는데 어제 발표된 구인 공고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좀 부담은 좀 일정 부분 덜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 이제 미국채 금리는 이제 장장기 모두 이제 크게 빠졌고요. 다만 이제 그 달러화가 이제 강세로 전환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내 증시에는 다소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,300원대를 하회하다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1,110원대로 올라섰고요.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4포인트까지 소폭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전일에는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만 이제 순매수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위로 좀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는 시기가 됐네요. 자, 향후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나 변수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. 지금 아마 시장에서의 고민은 이제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제 사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이제 내년 뭐 연말에 가까워지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에서 지금 뭐 3분기, 2분기, 그리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3월까지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좀 선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고요. 다음 주로 예정된 이제 12월 비 FOMC 회의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아마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뭐 금리나 뭐 시점을 논의하거나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물가도 뭐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또 뭐 고용 지표라든가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 그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지지 않겠니라고 베팅은 하는 거지만 미 연준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니까 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금리 인하 시점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아마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연준과 시장의 좀 줄다리기를 하는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. 이번 주 주말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물론 이제 신규 고용의 증가세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업률이 전월에는 3.9%였는데 이 수준을 유지할지 아니면 상승률이 실업률이 좀 올라갈지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이전보다 좀 둔화될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이번 주말에 발표될 예정인 11월 고용지표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